저는 오늘 박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파주 최북단 임진강에서 목회하고 40년째 목회하고 있는 최문수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박여 목사님을 대한민국에서 여기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로 존경하는 것은 제가 전라도 호남 출신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전라도 말로 설교하니까 참 편해. 거시기들 잘 있었죠? 40년 전에 올라가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구사단장, 전두환 대통령이 일사단장. 그 호남 사람들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어. 김대중 대통령이 장군을 하나 이렇게 시키려고 하니까 호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40년을 모시고 찾아가고 이제 추종했던 사람인데, 저는 파주에서 3년간만 목회하고 광주나 전주 쪽으로 와서 목회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주에다 꽉 잡아놓은 것은 파주에서 우리가 전방 지역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 전방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영혼은 몸이. 좀 크게 따라서 해요. 그러란께?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교회 뒤쪽에 조영기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셔서 거기 오고, 또 전두환 대통령 우리 동네에 또 이렇게 묻혀있고,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자기가 근무했던 일사단 우리 지역 임진강에다가 또 시신 다 이렇게 뿌려달라고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우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되면 파주로 오셔요. 파주로 오셔서 훌륭하신 분들은 다 파주로 오니까 파주로 오시고, 광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고, 최전방 파주에 가면은 남북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주에서 일어난 역사만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KTX차를 타고 또 떠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에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인사드리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얼빠진 목회자들이 1172명이 지지선언을 하더라고요. 장로들이 지지선언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게 우리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애국을 하면 떡 부러지게 하는 거야. 우리는 만 명 목사님들만 지지서명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했는데, 전국에서 5만 5천 명이 지지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송실 사진 있습니까? 사진 한번 이렇게 띄워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준비가 아직 덜 된 모양이에요.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김용민이가 저를 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2시간 반을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저는 지금 감방에 있어야 돼요. 석 달. 그리고 우리 사모에게도 여보 나 잘 다녀올 테니까 다른 영감들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만약 이재명 씨가 됐더라면은 저나 우리 박영 목사님은 지금 깜빵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더 열심히 애국하는데, 최근에 목사님 동영상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동영상은 제가 파주에 다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은혜 받은 것이, 제가 성격이 베드로 같아. 전방에서 가서도 누가 김대중 씨 욕만 하면 멱살잡이하고 업어치기하고 싸우고, 김대중이 뭐예요?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런 지역에서 애국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에 다니면서 다녀보면 목사끼리끼리 모여, 장로끼리끼리 모여, 저의 부족한 헌신이, 섬김이, 지금 파주 시민이 50만이고 교회가 750개예요. 매주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갔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모이자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하고 나라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은 광주 이 지역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저는 북한에서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최 목사님, 파주 위험하니까 저 광주 쪽으로 빨리 피신하라고. 대공포 공격이 시작되면은 5분 내에 파주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 같이 한 사람도 안 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광주 쪽이나 저 부산 쪽으로 피해라고 하는데, 전 피난하면 안디옥 교회로 올 거예요, 여기. 박 목사님, 저 이제 저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수 있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다 들어있고, 미국의 그 최신형 무기들이 다 지금 서해안에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지금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는데, 지금 알곡과 쭈꾸미를 고르시고 참교회와 가짜 교회를 고르시는데, 안디교회 여러분이 알곡 신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이 설교는요, 우리 조형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찰때면 범체가 찰때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미칩니까? 이 설교를 그분이 가장 많이 했고, 그분이 장모님이 이제 제자실 목사님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천막 칠 때 저하고 같이 천막 치고 오살리 기도원을 세웠어요. 세계적인 기도원이 됐는데,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 남북 통일을 복음으로 이루는 안디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군이, 문재인 기념 고속도로를 5,841억 들여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있어 저 북한까지 뚫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 도로가 뚫리면은 한 시간이면은 북한 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두 시간 반이면 대전을 점령하고, 뭐 하루면 광주, 부산 다 점령, 공산화 돼버리는 거예요. 미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애국 시민단체들 다 모아서 우리가 이건 막아야 된다. 우리가 생명 걸고 막아야 된다. 5,841억 공사, 기공식도 못하고 취소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더라고, 수고했다고. 우리 파주 시민들이 대단하지요.
부정선거 1번지가 파주에 있어 있었어요. 임진강 넘어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 144명이 투표했는데 한교환 총리가 사기를 했어요. 그 시골 마을에 70표가 더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현장을 봤지 않아요. 지난번에 선거 때 우리 교회에서 약 70명 부정선거 감시단 교육을 7차례에 걸쳐서 철저히 시켰어요. 대선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렇게 체육관에서 개표를 하는데 우리 훈련받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갔어. 저는 딱 카메라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부정선거가 나오는 거야. 막 뭉텅이로 나오고 이재명이 표가 뭉텅이로 나오고 예 윤석열 씨로 가야 할 표가 또 저쪽 가 있고 우리 또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도 부정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 믿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국힘당 믿었다가 큰일 나겠어요. 부정선거가 없다. 우리는 사전선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날 선거날 당일날 하세요. 그러는데 국힘당에서는 아이고 사전선거 해도 괜찮다고. 사전선거는요 월등히 앞서져 버린 거야 민주당이. 그래서 재검표를 해야 되는 곳이 지금도 100곳이 이상 남았는데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가서 재검표하십시오. 부정선거 밝히라고 블랙시를 했더니 드디어 재검표를 했는데 고향 의정부 고향 지원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12가지의 부정선거가 나오는 거야. 그걸 밝혀내고 세 번째로 우리 파주 애국 시민단체장들이 한 일은 세상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거했는데 무덤이 없어. 묻힐 곳이 없어.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묻힐 곳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파주에 임진강 경치가 좋은 곳에 인민군 간처 무장공비 중공군 묘지를요 화려하게 광주 5.18 같이 꾸며주려고 그래. 여러분 몰랐지? 세상에 제가 가보니까요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했던 무장공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승복의 입을 찢어 죽인 무장공비도 거기다 묻혀놓고 묘비를 세워놨어. 여러분은 몰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왔던 무장공비 33명 중에 30명의 묘비를 세워가지고요 북쪽을 향해서 딱 비석까지 세워놨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광주, 부산, 대전에서 정교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 우상숭배인데. 아이 세상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전국에서 버스 차량을 동원해서 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 나쁜 분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다. 우리가 헌화해야 된다. 우리가 밤낮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그 공사를 막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 이렇게 참 우리 여기 박용호 목사님 안 계시기 잘했네.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말로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맡기지 뭘 그걸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행함 실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취소됐어요. 엊그저께 연천에 이슬람 사원, 이슬람 캠프장,
이슬람 그 타워를 만들어준다고 연천 군수가 그걸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열정 있는 우리 성도들 연천시청에 다 모이십시오. 연천시장 불러가라. 연천군수 불러가라. 이슬람 사원 이슬람 타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분들은 부인이 일처제가 아니고 일처제가 아니고 다처제니까 부인 많이 얻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연천에 있는 영숙이 금숙이 영자 숙자 다 부인이 되고 예? 그 사람들은 부인 되면은 철저히 이슬람 성도 바꿔버리고 이슬람 마우스를 맷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지역이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허락할 거냐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취소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아무나 못해. 호남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제 별명을 파주에서는요 뭐라고 지어주는군이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등소평 쬐깐 등소평. 그 외에도 그 외에도 강원도에서 김진태 같은 대통령 후보를 공천 탈락했다고 그래요. 우리 파주 애국 시민단체들 다 이끌고 가가지고 김진태를 강원도지사로 다시 재공천하라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 경기도니까 경기도 봐주시니까 경기도에 도지사를 유승민 씨를 또 세운다는 거예요. 또 데려왔지. 유승민이를 왜 대구로 보내지? 경기도 보내냐? 경기도가 만만하냐? 어? 공천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딴 당으로 간다. 심한 민주당으로 가볼 것이다. 김은혜 씨로 다시 재공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행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안디교회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눈물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박영우 목사님을 이렇게 더 존경하게 된 것은 그 목사들끼리 유튜브로 막 싸우고 그러면요 그것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야. 부부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베드로 같은 성격인데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제는 한국 교회가 사랑으로 유황같이 덮어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달려왔어요. 앞으로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광주는 뭐 당연하지. 광주는 당연하지. 나 말 안 해도 누가 당선된 줄 알아. 나는 잘 알아. 내 경기도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정계주 교육감 뽑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또 올라가야 돼요. 경기도 단일화하고 서울도 단일화하고.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언 대회한 것 같이 이제 곧 우리 남북중앙께서 교육감도 와라. 경기도지사도 와라. 김은혜 씨도 와라. 경기도에 있는 시장 후보들 시의원까지 다 와라.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 격려해 주고 꼭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지사가 되거라, 교육감이 되거라, 시장이 되거라, 예배드리면서 격려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마치면 다시 제 전방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라고 다시 떠나갑니다. 다시 떠나야 돼. 어차피 떠날 사람 떠나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광주를 지키고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함으로 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안디옥교회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매일 한나처럼, 그보라처럼, 또 눈물로 기도하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또 이 말씀을 마치면 최전방에 가서 또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최북단에는 하나님 남북 통일을 위한 남북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성도의 교제가 기도로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 이루는 날 얼싸 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그 됐습니까? 사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네. 사진. 여기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통일되면은 우리 교회 건문수가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면 무조건 통과요. 같은 전라에서 와서도 안디옥 교회 아니면 못 가. 북한 못 가.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대. 그날 나는 며칠 전부터요, 이거 취소하지 않으면 깜빵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탈북자들이요, 이 말만 할게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탈북자들이 왔는데, 목사님,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요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문재인이 싫어한다고 교회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통일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자. 유튜브 방송 제가 1분짜리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북한의 선전대 아이가 자기도 찬송을 잘한대. 뭐? 찬송을 잘해? 얼마 전에 이제 탈북했는데 그 노래 한번 찬송해봐. 그랬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 찬송으로요. 아 수령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세상에. 또 한 번 해봐. 빈들의 마른 불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 수령님이 담비를 내려. 찬송가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과 나의 이야기. 미사일을 우리가 맞아서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북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7년째 복음을 전하고 지난 성탄절 때 우리 1분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에서 한 거예요. 잘하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최전방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박영호 목사님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쁜으로 만나시고 혹시 못 만나면은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